네, 오늘은 톱실험실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우유. 보통 전문가들은 유통기간이 지나도 한 50일까지 괜찮다고 합니다. 뭐 우유가 지금 거의 그럼 두달 정도 가까이 지난 건데 그런 우유 좀 먹기에 좀 꺼림칙하지요. 그래서 오늘 실험해보고자 하는 거는 유통기간이 지금 한 열흘 정도가 지난 우유와 그리고 바로 최근에 사온 우유 두 가지의 맛 차이가 과연 소비자들이 느끼는 수준인지 이걸 한번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확 이제 느낌상 들은 건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유통기간 지난 우유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상당히 많이 구별을 합니다. 먹었을 때 이거 못 먹겠다라던가 변질된 느낌이 난다던가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유의 맛이 떨어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그래도 못 먹을 정도는 아닌 거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 변질되지 않을까 또는 뭐 방부제를 넣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데요. 우유 같은 경우에는 135도의 열로 한 2초 정도 가열하는 방법으로 우유에 들어있는 유해균들을 모두 다 없앱니다. 그런 다음에 완전히 외부와 차단된 밀폐된 공간에서 우유를 용기에다가 주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용기 자체도 재질이 좋아져서 외부의 산소와 완벽하게 차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냉장 상태에서 외부 접촉이 없으니 상당히 시간이 지나더라도 변질이 되지는 않는 거죠. 다만 이제 지방 자체가 조금씩 산화하기 때문에 냉장 상태에 있더라도 맛은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우유가 다 똑같이 50일까지 보존이 되는 건 아닙니다. 냉장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요. 우유팩이 파손되거나 해서 외부에서 산소가 들어오게 되면 유통기간 이내에도 이게 변질이 될수 있으니까 확인을 하고 드셔야 되는데 변질된 우유는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확이 쉰내가 올라옵니다. 그야말로 산화가 돼서 식초처럼 된 경우인데요. 유통기간이 많이 지난 우유와 그리고 새로 사온 우유 그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자, 지금 이제 이 컵에 그 생수를 좀 떠왔고요. 여기에 유통기간이 많이 지난 우유와 새 우유를 한 방울씩 떨어뜨려 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유통기간이 오래 지난 우유는 이 지방막이라든가 단백질 변성이 이제 파괴가 돼가지고 밀도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물에 넣으면 물에 쉽게 섞여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신선한 우유 같은 경우에는 떨어뜨리면 바로 물 아래로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우유가 좀 밀도가 촘촘해서 바로 물보다 무겁게 떨어진다는 거죠. 유통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들 버리셨는데 그냥 하수구에 버리면 그 500ml를 희석하기 위해서는 물만 리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은 우유를 마구 이제 하수구에 버리게 되면 굉장히 우유가 환경 오염에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유 같은 경우에 유통기간이 지나면 맛이 떨어진다. 그러나 한 50일까지 보관을 잘하면 먹는 데는 지장이 없다. 오늘 내린 결론입니다.